떴다 변비행 변성국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유일한 소형 항공사죠. 하이에어의 유창산 기장님 모시고 하이에어의 모든 것 그리고 ATR 항공기의 모든 것 속속들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떴다 변비행 이륙합니다. 하이. 이렇게 하시나요? 네, 인사도 이렇게 하나요? 회사에서. 아, 이렇게 하죠. 아, 하이 이렇게? 하이. 얼짱이셔가지고. 아, 그 옛날 얘기. 네, 지금도 뭐 충분히 얼짱이신 것 같고요. 좀 식상하지만 자기소개부터. 비행을 군대에서 시작했어요. 아, 그렇구나. 예, 예. 예. 처음에 이제 시작한 항공사는 A 항공사입니다. 아, A 항공사? 예, 예. 제가 2002년도에 입사를 해서 2018년도까지 네. 거기서 근무를 했고요. 비행을 했고요. 네네. 미주부터 취향하는 노선은 뭐 다 네. 다녔습니다. 2018년도 1월 달에 항공사를 옮겼어요. 네. 1년 반 만에 그 기단을 정리를 하는 바람에 아하. 다른 회사를 찾는 와중에 선택할 수 있는 항공사는 많이 있었는데 시작하는 네네. 걸 알고 결심을 하고 해보려는 마음으로 네네. 호기심 반? 새로운 뭐 거죠. 예. 주력 기종이 F5, 네. 그다음에 F4, T37, 네. 그다음에 T59 근데 767하고 747 탔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네. 네. 하이에어라는 이제 항공사에 대해서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 좀 계시니까. 국내 지금 현재 유일한 그 소형 항공사. 그렇죠. 네. 국내 법이 50인승 이하 항공기를 네. 운영하는 그 사업체를 소형 항공사라고 그렇죠. 하거든요. 네, 네, 네. 2019년 12월입니다. 네, 네. 네. 기장은 지금 5명이 있고. 아, 5분이 계시고. 부기장이 12명 있는데요. 네. 12명 중에 3명이 여자 부기장이고. 비행기 두 대가 있는데 한 대가 그렇죠. 이제 3호기, 4호기 그다음에 내년에 또 순차적으로 들어올 거기 때문에 좀 비행기 또 한 대 하면 또 채용을 아마 준비를 할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정말 이 가뭄에 담배 같은 네. 소식이네. 비행기 한 대당 기장 5명, 부기장 5명을 저희가 네. 택시 승무원도 신규 채용이 열릴 수 있는. 아, 예. 그러니까 어차피 비행기가 들어오면 다음에 들어올 4호기는 황금색. 황금색. 면허가 또 따로 받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따로 필요는 없고 그 기종에 대한 그렇죠. 자격만 다시, 예, 다시 공부를 하신 거죠? 예, 예, 그럼 이거는 훈련은 말레이시아하고 한국에서 몇 시간을 채워야지만 이 부기장으로 아, 지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저기도 300시간이요. 아, 300시간이 네, 이제 미니멈 무조건 예, 해야 되는 거고 예. 부장님들의 삶에 대해서 되게 또 궁금해하는 예, 분들이 많습니다. 예. 스케줄이 나옵니다. 한 달 단위 스케줄이 나오면 그 스케줄에 맞춰서 네. 출근을 하고 비행이 끝나면 퇴근을 하고 그건 어느 항공사나 패턴은 비슷합니다. 네 레그라고 그래요. 오. 김포, 울산, 울산, 김포 김포, 제주, 제주, 김포 8시간 내에서 이제 샘플을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출발 시간 1시간 10분 전에 자료들을 이제 출력을 하고 45분에서 50분 전에 차량을 탑승을 해서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요. 7시 5분에 김포를 이륙을 해서 사천 도착이 8시 25분이에요. 네. 25분 도착이고 내려서 다시 출발까지가 25분 동안의 시간이 있거든요. 승객 내리시고 연료 보급할 거면 보급을 하고 기내 청소하고 15분 전에 또 다시 보딩 사인을 드리죠. 승객을 탑승할 수 네네. 있도록 8시 50분에 출발을 해서 김포에 들어오면 10시 정도 돼요. 10시 정도 울산에 도착을 하면 12시 15분이고 네네. 그라운드 타임이 뭐 25분짜리니까 김포 도착이 1시 55분이네요. 이게 끝난 거죠. 그러면 아침에 6시부터 나오신 거잖아요. 아, 그렇죠. 지금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그러면 거의 8시간 하셨네요. 6시부터 2시. 8시. 네, 거의 8시간. 너무 더 힘들 것 같은데요. 빡빡하게 되면. 여유롭게 먹을 시간이 없는 거잖아요, 사실. 방송하고 편안하게. 방송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이제 먹고.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습니다. 바이오리듬이 깨지지 않으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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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고 싶다고. 한번 해 주시죠. 예, 라이브. 요거는 해줄 수 있다. 아, 그냥 하지 마. 아니면 이제 뭐 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손님 여러분을 목적지 제주공항까지 모시고 갈 유창상 기장입니다. 금일 비행에서는 이상환 부기장, 심효정 사무장 방송을 할 때 다 승무원들의 이름을 같이 이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네. 같은 팀이니까 맞습니다. 네, 네. 네, 네. 서로 위해주고 해야 이게 그렇죠. 팀워크 제대로 항공기에 대해서 저희가 또 겁부터 나는 거예요. 긴장을 해갖고 좀 검색을 또 했더니 그렇게 또 안전하다라고 전문가들 또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항공사에서 운영하는 건 이제 터보팬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이런 프로펠러가 겉으로 나와 있느냐 안에 들어가 있느냐 네. 그 차이입니다. 글라이드가 가능합니다. 쭉 갈 수 있다는 거. 국내에서는 웬만한 지역에서는 전부 착륙이 가능하죠. 이야, 그 정도로 이게 글라이딩이 갈 수 있구나. ATR 72-500. 오. 네.
72는 원래 비행기가 72석 자리예요. 원래 지금 50인승으로 묶여있거든요. 50석으로 줄여서 좌석 피출음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저는 정말 중요하게 하이윙이지 않습니까? 날개 걸리는 뷰가 하나도 없겠네요. 없죠. 예, 뷰가 굉장히 좋습니다. 연료가 적게 들거든요. 3분의 1밖에 안 되죠. 3분의 1밖에. 예, 예. 소형 항공기라서 이착륙이 더 쉬운지. 그건 아니에요. 또 그렇습니까?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네네. 다 똑같고 항공기 특성이 많이 달라요. 조종하는 감이라든가 근데 높이가 달라요. 높이. 전에 타던 이게 비행기는 뭐 한 2, 3층에서 그렇죠. 타던 거면 지금 1층 내려와 있는 거니까 활주로가 이렇게 작게 보였는데 활주로가 굉장히 커. 네네네. 낮게 날다 보니까 지형 지물을 보시더라도 그렇죠.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 방송으로 다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가이드를 해주시는 거예요? 가이드를 대관령을 지나고 있습니다. 스키 선수가 보입니다. 3일절 날 최저 고도까지 내려가서 울릉도 쪽으로 이제 비행을 했고 울릉도 때도 그럼 다 해드렸습니다. 그래요? 네. 저도 태극기 잘 흔들릴 수 있거든요. 저희가 초대 이렇게 약속을 또 하나 받아내겠습니다. 하이에어가 추구하는 방향과 미래가 있다면 특성을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역 간에서 지역 간 도서 지역 그렇죠. 최적화된 비행기이기 때문에 울릉도 착공식을 이미 12월에 했고요. 북산도, 백령도 섬 지역에 공항이 생기면 발전할 가능성이 무궁무진하지 않을까. 이제 국내선 밖에 없긴 한데 국제선도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대마도. 일본 후쿠오카 그렇죠. 거기까지 갈 수 있죠. 저렴하게 아주 이용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시겠지만 이 몇 개 항공사가 문을 닫으면서 솔직히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았던 게 사실이거든요. 전에 있던 소형 항공사들하고는 다른 케이스입니다. 제트기를 운항을 했거든요. 그렇죠. 유지비라든가 연료비 단거리 운항하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터보 프롭 같은 경우에는 연료 소모율이 적고 서로 간의 경쟁을 피할 수 있는 곳 150석, 190석을 채우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50석이 다 보니까 항상 만석으로 다니죠. 거의 만석이죠. 네, 노선을 앞으로 더 늘릴 게 데일리를 좀 더 늘려서 마지막 사랑의 한 말씀. 이 터보프롭 항공기가 생소하실 것 같은데 안전하니까 믿고 타셔도 되고요. 항상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다 모셔다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하이에어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이에어의 얼굴 얼짱 우리 팀장님 옛날에. 네. 우리 하이에어가 새로운 도전이었고 앞으로 또 채용 기회까지도 이렇게 열려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하이에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시간을 내셔서라도 하이에어 꼭 한번 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변비행은 하이에어를 응원합니다.